하지만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투자에 사용할 자금과 시간은 점점 더 제로에 가까워져 오히려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만 높다.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는가? 광고와 쇼윈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너희들 이런 상품 갖고 싶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너희들 인생이 폼나게 되는 거야. 이 모델들 좀 보렴. 얼마나 아름답고 폼나니? 이게 다 이 물건 덕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구입해봐.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 돈이 없다고? 카드 긁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니? 카드 회사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해준다는데 무이자 행사 기간이 끝나서 이자는 내야 한다고? 극간 놈의 이자가 문제겠니? 사람이 쫀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좀 대범해야지. 이자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인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해봐. 품위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결단을 내려 빨리.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1%만 가질 수 있다니까. 그래도 이번 달 지출이 계획보다 늘어난다고? 사람이 왜 그러니? 다음 달에 절약하면 될 걸 가지고 말이야. 게다가 두 달 후면 보너스도 나올 예정이잖아. 벌써 10분 지났다. 그러니 이제 걱정 그만하고 지금 구입하렴. 응? 너희도 이 모델들처럼 완전 킹카 되고 퀸카 된다니까 그러네. 부자들은 이렇게 속삭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데 귀신이다. 정작 자기들은 졸부가 아닌 한 그런 속삭임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쇼윈도 앞에서 서성대지 말라. 남들이 불어넣은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며 타인에게 보이고자 소유하려는 태도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돈, 명예, 지위, 학벌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가치 판단보다는 남들이 불어넣는 이미지에 세뇌되고 타인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투자에 사용할 자금과 시간은 점점 더 제로에 가까워져 오히려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만 높다. 부자가 될 사람이 소유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화이지 남에게 지금 보이기 위한 물품이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이미지의 망령들로부터 초월한 높은 경지에 초인처럼 굳건히 서 있으면서 역으로 그 망령들의 사로잡힌 어리석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여야 하는 법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노님의 책을 보면 하나같이 주옥같은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세이노 저자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